안녕하세요. 부산 외국어대학교 베트남어과 94학번 임길춘입니다. 반갑습니다. 저도 저희 과 선배들처럼 졸업하고 베트남에 취업을 나와서 다른 동문들과 비슷하게 직장생활을 했었습니다. 직장생활을 하다가 2005년도에 제가 제 이제 개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독립을 했고, 그때 제가 봤을 때 베트남이 부동산 그리고 주식이 한참 이제 붐이 좀 일어나려고 할 때였습니다. 저희들이 봤을 때, 제가 봤을 때 베트남의 어떤 흐름, 그 흐름을 찾다 보면 반드시 할 수 있는 또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런 상황을 좀 잘 파악을 하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어떻게 부산외대 베트남어과를 나와서 영화 제작, 미디어 관련 이런 일을 또 할 수 있겠나 싶지만, 저희들은 이제 언어가 기반으로 되어서 여기 현지에서 생활하다 보니 이 현지의 어떤 발전 과정, 어떤 문화 콘텐츠의 흐름은 이런 것들을 찾아다니다 보니 이러한 사업을 또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. 뭐 요즘 그 후배들도 그렇겠지만 예전에 저희들도 취업을 앞두고 저는 많은 고민을 하고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. 또 그럴 때 부모님이나 또 교수님, 주위 선배님들한테 많은 자문도 가고 많은 도움도 받았습니다. 지금도 저희가 동문회를 하면서 학교에서 이제 투투 프로그램으로 오는 후배들도 있고 많은 얘기를 나눕니다. 그런 부분에서 고민도 하고 두려워하고 하지만 선배들과 주위에 또 이 동문들과 의논을 하다 보면 해결책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위 동문들을 찾아가십시오. 답이 있습니다.